15번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1번, 법정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없이 성립한다. 5죠.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2번,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는 A에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하느냐 안 되느냐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게 맞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니까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도 X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도 뭐죠? X죠. 왜요? 왜요?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의 시기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뒤이다. 정확히 맞네요. 4번.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5죠. 왜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5번. 상속에 의한 물권 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이죠. 16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했어요. 물권을 취득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죠. 따라서 본등기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오예요. 자, 우리가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가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등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뒤에 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죠. 자,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결론은 후 보존 등기 무효죠. 선 보존 등기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 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위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에도 상관이 없어요. 뭐 반사유지고 무효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물권자가 바뀐 거 아니죠, 그죠? 따라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답은 3번이죠. 17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을은 다시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등기 줬다는 말은 없죠. 또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따라서 을은 아직 소유권이 없고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있고요. 물론 병도 당연히 소유권이 없고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에 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1번.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 병은 을을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 그죠? 그 다음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예외가 있는데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이때는 갑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이것도 별거 아닌데 생각해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했어요. 이때 병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요? 합의 해제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병은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따라서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럼 여기로 오면 을도 등기를 안 했고 병도 뭘 안 했습니까? 등기를 안 했으니까 병은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현재 상태에서 해제라든 합의를 해제하든 병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3번 갑에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에 관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갑과 을사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죠. 특히 병은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4번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게 뭐죠? 중간 생략 등기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니까 을과 병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갑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원칙적으로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에 받아야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여전히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켜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FM이니까요. 따라서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에 동의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잃지 않는다. 맞아요. 잃지 않으니까 이러한 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죠. 4번이죠.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고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고 그 목적물을 요 시점에서 반환해 주게 되면 언제부터 악이죠?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돼요.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할 것은 패소 시부터는 뭐가 되냐면 타주가 돼요. 타주가. 그래서 타주 점유로 바뀌는 시점과 악의 점유로 바뀌는 시점이 다르다.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 패소 판결 시부터
사주점유자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한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X.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은 소재기시죠. 그 다음 이제 5번인데 이런 거죠. 자, 이게 참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틀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 이러면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원인 없이 타인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다.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나오면 아 점유자와 회복자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안 된다라고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 되고 아무튼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평상시에는 그냥 잘 풀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시험장 가시면 슈퍼맨이 돼요. 이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정신 집중이 막 굉장히 잘 된다고 막. 그죠? 왜요? 그동안 공부한 거 오늘 다 그러니까는 막 평상시에는 생각 없이 지나갔던 지문들이 갑자기 마구 막 헷갈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죠? 자신감이죠, 자신감. 절대로 자신감 잊지 마세요, 그죠? 나는 무조건 붙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디션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또 뭐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낮과 밤이 좀 뒤바뀌게 돼요. 이게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부가 잘 된다는 밤에 잠이 잘 안 와. 그러니까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점점점 들어가가지고, 공부는 밤에 하고, 잠은 낮에 자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거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바꿔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은 뭐죠? 낮에 보는 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컨디션 조절, 시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할 거 소변 조심하셔야 돼요. 소변 오줌 왜냐하면은 이게 10월 말이 은근히 쌀쌀해요. 쌀쌀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 믹스를 먹는 게 아니라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지고 빅 사이즈를 해가지고 있단 말인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긴장했지, 날씨 쌀쌀하지, 그러면 한 30분 지난다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고민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런 순간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씨, 이거 어떡하지? 막 미치겠네.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제대로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소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는 건 좋지만 특히 빅사이즈 이거 이뇨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빅사이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소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두 과목이 100분이잖아요. 100분이니까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은근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것 때문에 소변 때문에 망치는 분들 많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긴장하고 날씨 쌀쌀하고 이러면 소변도 자주 마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왕청심환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청심환이 긴장감을 완화해 주잖아요. 그죠? 긴장감 완화해 주기 때문에 드시는 분이 계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좋을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까불어 졸린 게 아니라 까불어진다 그러죠. 막 나른해지고 막 무기력게임 빠지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긴장을 잘하기 때문에 우왕청심을 먹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주일 전쯤에 실험을 해보셔야 돼. 무슨 말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신 분이 계셔. 민감하셔가지고 먹는 순간 몽롱해지고 막 나른해지고 막 까불어지고 막 이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왕청심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미리 한번 먹어봐서 내가 민감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왕청심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모르지만 실제 이것도 좀 조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시험 망치는 분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참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소변 얘기 한 적 있나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시험, 여의도인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때는 이제 이렇게 사법시험장에 가면 보통 여자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1년에 합격자, 여자분은 합격자가 3명, 4명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교실에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시험 보러 왔는데. 흐뭇하더라고. 야, 우리 여학생도 있네. 근데 그 여학생이 제 바로 뒷자리였어요. 뒷자리. 아주 기분이 좋았어. 야, 이거 좀 이쁘셨어.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내 자리에도 여학생이 앉고 이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희 때는 그 사법시험 1차가 하루에 8과목 봅니다. 8과목 보는데, 오전에 4과목, 점심 먹고 오후에 4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길겠죠? 기본이 3시간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시작했는데, 또 저희 때는 4월달에 봤어요. 4월달이니까 아주 쌀쌀하잖아요. 쌀쌀한데, 그날이 좀 추웠어요. 근데 4과목으로 봐야 되는데, 20분쯤 됐는데 이 학생이 뒤에서,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뭐죠? 오줌 마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20분부터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절대로 밖에 못 나가요. 시험장에서. 절대로 못 나가고, 못 나갈 뿐만 아니라,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면은 시험 포기한다 이런 조항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분부터 이제 그 여학생이 시험생을 드렸는데 막 한 시간쯤 되니까 막 이런 상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 오더라고. 전 티저링 보여드리잖아요. 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포기하시면 내보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10분 갔으니까 이 여자가 막 책상도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여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는 감독관은 남자예요. 그리고 또 웃긴 얘기 주면 소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그 감독관들이 비누를 가지고 들어와요. 비누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때는 이렇게 우산 꼽는 비누 있죠? 그것처럼 길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 들면 줘요. 그러면 남자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싼 다음에 그러면 받아서 쪼매가지고 바로 이런데 이게 좁아가지고 여성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나 이것도 남자들이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바켓스라도 갖다 줄 테니까 하겠냐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켓스가 양철 바켓스였어요. 그래서 소리가 그냥 막 천둥 소리. 근데 저희 때는 합격자를 발표를 이렇게 신문에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전 떨어졌는데 저희 교실에 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못 붙었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는 이게 4과목인데 4, 4, 16, 160분이잖아요. 160문제인데 160분에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거보다 훨씬 길죠. 그러니까는 거의 그냥 막 푸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가씨 막 한 시간 가까이 시험소리 막 시험소리 냈지 막 오줌 싸고 막 이러고 나지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저희 교실에 있는 그 부분의 수험 번호가 합격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소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뭐야 19번입니다. 아무튼 소변 조심하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왕청심원은 먹으려면 실험을 해보셔야 돼. 자 19번입니다. 갑과 을의 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검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잖아요. 점유자.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한 사람은 을이니까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 현재 병이 거주하고 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갑은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되고 임차인 병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타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1번 다시 보시면 갑이 그 소유 건물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 그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점유하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갑은 그 부지를, 그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X. 갑은 여전히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2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누구의 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 했죠? 양도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따라서 누구한테요?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요. 을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 맞는 점이죠. 3번.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을은 점유 보조자고요. 누가 점유자죠? 갑이 점유자인 거죠. 따라서 을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그 소유 건물에게 임대하여 인도했어요. 그러면 갑은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갑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명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등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도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20번이죠.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 이건 뭐 반복적이니까 답만 보면 되는데. 1번.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 없다면 그때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X. 인정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 질문 보시면 될 것 같고 22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에 달려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그동안의 사용이익 모두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직 등기를 안 했더라도. 1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을 격려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5조. 왜? 등기해줘야 되고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니까. 2번. 시효 기간 중 목적 부동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한 만료 시 그 양수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점.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 3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연결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21년이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산증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점.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지만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죠. 5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죠. 자,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자 우리가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존행위든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변경행위든 다 뭐가 필요하죠?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러한 행위가 예를 들어서 법인 아닌 사단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나 교회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한대요. 법인 아닌 사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사원증의 결의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증의 결의를 요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은근히 잘 내는 표현이에요. 2번. 토지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포기입니다.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지분이 흡수가 되는데 포기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합유물입니다. 공유와 똑같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변경은 전원이죠. 따라서 합유물에 관해 격려된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로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단독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유물 분할의 소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의 소송은 전원이 참여해야 돼. 전원이 공유자 전원이 만약에 0.000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재판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 요건이 흠결이 있는 경우 전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 토지의 특정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아무것도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 오 맞는지입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3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까지 끊어볼게요. 자, 저 법정 지상권이 설립되려면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계속 보시면 건물이 건축증임인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물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철거되더라도,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 토지에 관한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맞고요. 규모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3번 예외가 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동 저당입니다. 3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번 맞는지. 그래서 요 2번이 원칙이고 3번이 뭐죠? 예외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4번. 자,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에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다면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아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4번.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1번 저당권 설정을 당시 저당권자 그 토지 건물의 축장 곳을 동의했대요. 고려하지 않아요.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뭐가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토지 공유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겠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결론 보시면 법정 지상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인 거죠. 뭐 가반수 지분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토지가 공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4번이죠. 2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지역권도 이제 뭐 계속 반복적이죠. 자, 2번 보시면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죠? 이런 특약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등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 특별 승계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낯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1번부터 볼까요?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권. X죠. 뭐죠? 요역지죠. 이게 말장난이죠. 요역지. 요역지 상의 권리가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존재 권리입니다. 따라서 승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며 X죠.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자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X. 다니고 있는 것만 부족하고요. 통로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4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따라서 요역제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니까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승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하며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어야 책임이 있어야 뭘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죠. 기본이 이렇습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데 일부든 전부든 멸실이 됐어요. 멸실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고요. 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세 목적은 멸실됐는데 전세권자에게 고유나 과실이 있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도 책임인 만큼 전세금에서 뭐 하게 됩니까? 충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지문에서 책임 없는 사유로죠. 책임 안 져요.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울산에서 불났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 전세 똑같은데. 여기서 불났으면 요 만약 이 사람이 세입자예요. 그러면 불난 데 과실이 있으니까 요 분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누가 큰일 난 거예요? 세입자가 큰일 난 거죠. 근데 옮겨 붙었어요. 옮겨 붙어서 옆집이 홀레당 불탔어요.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난리 난 거예요? 집주인이 난리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난 집은 세입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세입자가 다 책임을 질 거고 옮겨 붙은 집은 세입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오히려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큰일 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므로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죠. 3번 존속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자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 전세권자가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수선 의무가 없으므로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와의 합의하에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2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을 해야 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른 말로 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을 해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된 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참 잘 내는 것 같아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경락인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2번. 불가분성이죠.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4번도 참 잘 내는데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다만 4번.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를 직접 점유. 그러니까 채무자가 직접 점유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점유를 뭐예요? 상실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유치권이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했다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5번 지문처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인지 후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원칙인 거예요? 전이 원칙인 겁니다.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별말 없으면 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27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기와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에 돼요. 따라서 기억, 보증금, 니은, 권리금 안 됩니다. 그죠? 임차보증금도 안 되고 또 권리금 안 되고 또 뭐예요? 매매대금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매매대금도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손해배상 채권이 이것도 맨날 했죠. 유치권의 대상인지 아니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대상인지는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잖아요. 근데 원래 채권이 뭐예요? 필요비죠. 그러니까 필요비는 유치권이니까. 필요비의 상환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죠? 유치권인 거죠. 디귿번 나왔네. 리을번. 유익비는 유치권의 대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상회복 약정이죠. 자, 원상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 약정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 필요비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아예 뭘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예 청구를 못하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디귿번 하나에서 2번만이 답인 거죠. 28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지역권은 아니에요. 이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아닙니다.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3번.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왜냐하면 부정성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해야 되지. 답은 3번입니다.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고요. 부산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죠.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요 제3지대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